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6m에 가까운 골리앗 사이즈의 전기 픽업트럭인데요. 무려 600km 이상을 주행할 수 있고요. 슈퍼 멧돼지와 같은 큰 덩치의 제로백은 4.5초 미만입니다. 4바퀴 모두가 조향이 되는 기능을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중형 SUV보다도 더 쉽게 회전할 수 있고요. 주차할 수 있는 전기 픽업트럭이 곧 출시됩니다. 쉐보레에서 슈퍼급 전기 픽업트럭인 실버라도 EV를 올해 가을에 출시합니다. 어떤 전기 픽업트럭인지 확정된 정보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요즘 쉐보레가 이를 내고 있죠. 국내뿐만 아니라 본사인 미국에서도 말이죠. 우선 국내에서는 신형 트랙스를 선보이면서 소형 시장의 부동 1위 차량인 셀토스까지 위협하는 기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사인 미국 시장에서는 올해만 총 3대의 전기차를 출시합니다. 이후에 한국에 출시가 되겠죠. 가장 먼저 출시될 차량은 국내에서도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블레이저가 전기 차량인 블레이저 EV로 여름에 출시가 되고요. 두 번째와 세 번째 전기차는 비슷한 시점인 가을에 출시가 되는데 이코녹스 EV와 오늘 소개할 실버라도 EV 픽업트럭입니다. 이코녹스 EV는 기존의 이코녹스가 국내에 출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국내 소비자의 니즈는 어느 정도 파악된 차량이죠. 그리고 쉐보레는 2025년까지 전기차 10여종을 국내 출시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죠. 따라서 이코녹스 EV의 출시는 어느 정도 확정적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 전기차 중에서 주인공은 당연하겠지만 실버라도 EV인데요. 작년 CES 2022에서 쉐보레는 로드맵을 발표했어요. 이 자리에서 가장 먼저 소개된 차량이 실버라도 EV였는데요. 드디어 나오네요. 확정된 정보로 알려드리기 위해서 쉐보레 공홈에 들어왔습니다. 실버라도 EV 하단 부분을 보면 2023년 가을에 출시한다고 적혀있네요. 가을이라고 해봤자 10월 정도라고 보면 앞으로 한 6개월 남은 거예요. 실버라도 EV를 기대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최강 픽업트럭이기 때문인데요. 확정된 정보를 보면 1회 충전 시 주행거리는 400마일입니다. 제가 잘못 본 것이 아니죠. 400마일이면 643km를 주행할 수 있다는 것인데 깐깐한 국내 환경부 기준으로 줄어든다고 해도 500km 후반 또는 600km 초반은 기대할 수 있겠네요. 특히 2.5톤이 훨씬 넘어가는 골리앗 같은 전기 픽업트럭인데 이 정도 주행거리라면 오프로드를 주파하기에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괴물 같은 754마력의 최대 토크는 환산하면 100kg 포스미터가 훨씬 넘어가겠죠. 이건 뭐 골리앗 정도가 아니네요. 처음으로 1000마력을 넘은 부가티가 슈퍼카의 끝판왕이라고 하는데 보통 300마력만 넘어도 고성능이고요. 500마력이 넘으면 사실상 슈퍼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실버라도 EV 픽업트럭이 754마력이라니 막강한 힘을 바탕으로 제로백은 무려 4.5초 미만입니다. 이건 상상만 해도 좀 무서운데요. 슈퍼 멧돼지 같은 차원이 다른 덩치의 픽업트럭이 이 정도라니 GM이 CES 2022에서 실버라도 EV를 타이틀로 발표한 이유가 있었군요. 견인력은 10,000 파운드로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4.5톤, 4,500kg 정도죠. 와, 최근 영상으로 알려드렸던 이코녹스 EV의 견인력이 680kg 정도였고요. 블레이저 EV가 이보다 좀 더 높았는데요. 4,500kg이라면 초대형급 카라반뿐만 아니라 로켓을 실은 트레일러도 충분히 이동할 수 있겠네요. 한마디로 압도적인 견인력을 자랑합니다. 충전 방식은 120V와 220V 겸용 충전기가 제공되고 얼티엄 플랫폼이라서 급속 충전은 당연히 지원됩니다. 세부 지원도 공개되었습니다. 전장의 길이는 무려 5,918mm인데요. 사실상 6m에 가까운 전기 픽업트럭이죠. 국내 픽업트럭을 대표하는 렉스턴 스포츠는 5m 초반이고요. 이보다 큰 롱보디 스포츠카는 5,400mm입니다. 이것보다 한창 큰 사이즈라서 거의 캐디락 에스컬레이드와 중형 SUV 정도를 비교하는 수준이 될 것 같네요. 실내 공간을 가늠하는 수치인 휠베이스는 놀라지 마세요. 무려 3,700mm입니다. 국내에서 3m가 살짝 넘어가는 차량이 미니백 카니발인데요. 3,000 후반대의 휠베이스라니 도로에서 만난다면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여주겠지만 이 정도의 크기라면 국내 주차장에 있으면 좀 민폐가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이 정도의 픽업트럭이라면
개인주택이나 개인주차장 정도는 있어야 할 것 같네요. 기타 제어는 여러분들이 캡처하셔서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6m에 가까운 차량은 주행하기에 좀 불편하지 않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4바퀴 모두 조향이 가능한 사륜 구동 시스템이 제공됩니다. 특히 뒷바퀴 조향이 가능하기 때문에 편도 3차선 정도만 제공되는 국내 도로라도 충분히 한 번에 회전이 가능합니다. 후륜 조향 시스템이 제공되는 차량을 여러 번 시승해봤는데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죠. 하지만 주차를 하거나 회전을 하는 경우라며 누구나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정말 편리한데요. 만약 회전을 하는 경우라면 앞쪽에 한 30cm 이상 충분히 줄어들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돌리면 되고요. 주차 시에 벽이 있는 경우라면 앞으로 뺐다가 뒤로 뺐다가 한 3, 4번 정도를 반복하게 되죠. 하지만 후륜 조향이 지원되는 경우 2번 또는 3번으로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실생활에서 체감되는 부분은 무척이나 편리합니다. 2포WD 4바퀴 모드를 효과적으로 토크를 전달하는 기술인데요. 이 트랙션 컨트롤 기능은 다양한 도로에서 유용하겠지만 특히 오프로드에서 진가를 발휘하겠죠. 뿐만 아니라 쉐보레의 탄탄한 주행 성능은 소형급 트렉스만 타봐도 알 수 있고요. 트래버서 같은 차량은 마치 구름을 지나가는 것 같은 좋은 승차감을 제공한다고 시승기로 알려드렸죠. 실버라도 EV에는 사코노 에어 라이드 어댑티브 서스펜션을 제공합니다. 한마디로 에어 서스펜션까지 제공되기 때문에 승차감은 어떤 차량과 비교해도 더 좋을 것 같네요. 특히 전고가 높은 차량인데 에어 서스펜션을 통해서 차고 높이를 조절할 수 있다는 점도 편리할 것 같습니다. 막강한 실버라도 EV는 얼티움 플랫폼으로 제작되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배터리도 질문이 많았는데요. LG화학과 합작으로 만든 얼티움 셀즈 배터리가 장착됩니다. 타이어는 24인치로 알루미늄 소재로 제작이 되었고요. 전기차에서는 전면 프렁크 공간을 프론트와 트렁크를 합친 프렁크 공간이라고 하는데 이 공간은 웬만한 세단의 트렁크 수준의 넓은 공간을 제공합니다. 확실히 남다르죠. 픽업트럭이지만 개방감을 높인 글라스 루프가 제공되고 설계부터 다른 에어로 다이나믹 디자인을 통해서 600km가 넘는 주행 거리를 달성하게 됐죠. 이 정도 픽업트럭에서 대형 사이즈의 소파 정도는 충분히 실을 수 있습니다. 멀티플렉스 테일게이트 시스템은 어떤 차량에서도 경험하기 힘든 다양한 형태의 용품을 수납할 수 있는데요. 확장은 당연하고요. 테일게이트도 반으로 접을 수도 있고요. 사다리처럼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한 기능들이 제공됩니다. 실내는 이미 여러 번 알려드렸는데요. 세부 정보는 최근에 알려드렸던 이코녹스 EV나 블레이저 EV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17.7인치의 압도적인 크기의 인포테인먼트가 제공됩니다. 특히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운전자 보조 시스템은 개인적으로 칭찬하고 싶네요. 현재 사전 계약이 진행되고 있는데 시작 가격은 $39,900입니다. 너무 싸다고요. 이건 옵션이나 수수료가 빠진 가격이라서 실제 구입 가격은 이거보다는 많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과연 한국GM이 앞으로 출시할 전기차 10여종 중에서 실버라도 EV를 포함하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서 앞으로 출시될 전기 픽업트럭의 소식을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